세상은 넓고 나가면 곧 돈이 되리니 1분이면 어떤 헌 칼도 새 칼로 만들어버리는 출장 칼갈이, 전쟁 같은 목욕을 대신 해결해주는 대형견 출장 목욕까지 이세 특급 출장 황금 나침반에서 찾아가 봅니다. 첫 번째 장사의 신을 찾아온 곳은 충청북도 충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뭔가를 기다리는데 하나같이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 지금 가지고 오신 게 뭐예요? 가도예요. 식도랑 여러 가지 칼, 가도랑 갖고 왔습니다. 막히면은 다 새 거로 만들어져요. 어메메메, 칼이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요거 형태가 지금 현재 면도날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갈아드립니다. 싹 다 갈아엎어드려요. 잘 가셨습니다. 출장 칼의 달인 한동수 사장. 아, 이런 칼을 쓰셨어라. 예. 아이고 참나원. 예. 아, 아이고 쓰시고 그냥 이거 아, 녹, 이게 녹슬면 안 돼요. 제가 막 이빨 빠지듯이 되니까. 얼마나 걸려요?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2분이요? 예. 뭐 하시는 겁니까? 시간을 재려고요. 시작. 사장님이 직접 개발했다는 장비라면 2분 아니죠. 고맙습니다. 와, 1분 11초. 1분이면 헌 칼이 삐까번쩍하게 변신. 그 어떤 무디고 녹슨 칼이라도 그를 만나면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다고요. 잘 가봐주니까 항상 일로 자주 와요. 너무 잘 밀고 좀 오랫도록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칼을 갈면 정말 예술이에요. 어깨가 안 아파요. 네, 수고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무섭게 그를 찾는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아, 지금 바로 갈게요. 예, 예, 예. 네, 방금 전화가 뭐예요? 아, 칼 갈아달라고요. 아, 그 칼 갈아로 예. 가는 거예요? 예, 갈래요? 빨리 갑시다. 빨리. 어이, 비님 빨리 타! 아, 네. 시간이 곧 돈이요. 빨리. 칼이 나가요! 칼! 아, 이거 나가요! 아, 이 사장님 칼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4년째입니다. 이렇게 다니시면 힘들지는 않으세요? 재밌습니다. 출장 가면 돈인데요. 칼이 나가요! 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칼 좀 갈아주세요. 예, 예. 그냥 막 갈아 쓰셨네. 네. 얘는 왜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맨날이잖아요. 잘못된 사용으로 칼날이 무뎌졌다는데요. 요 모양을, 요 각도가 좁은 거를 요만큼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 칼이 파고 들어가는 절삭력이 상당히 좋아지죠. 칼이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된 요리가 가능한 법. 자, 사장님의 정성을 만나 본 모습을 되찾은 칼.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아까랑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 색칼 된 거예요, 이건 진짜. 아, 역시 떨어지는 게 정말 부드럽게 잘 썰려요. 역시 사장님 칼날은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칼이 나가요! 칼! 다음이 나가요! 다음이! 이거는 돈 버는 차. 다른 수용차는 돈 까먹는 차. 언제 어디든 무딘 칼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갑니다. 칼! 특수 칼날! 지랑다리 꽃가리! 칼! 가요! 칼! 어딘지 모르게 다크포스 풍기며 한데 모인 남성들. 비장함까지. 이 분위기 뭐요? 일반 칼에서 빵칼로 만들어주세요 때는 이렇게 톱니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칼갈이 그 교육장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제자들에게 24년간 연마한 칼갈이 기술을 전수 중이라는 사장님. 나오실 때 일자로 수평으로 짜나면서 로링 3분의 1 점부터 로링. 지금 이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교육 받으면서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그 각도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해야지만이 필드에 나가서라도 시행착오 겪지 않고 제대로 갈아주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갈아주겠죠. 칼갈이는 별도의 사무공간이 없어도 1인 창업이 용이해 주목받고 있다고요. 연말에 해서 이걸 기술만 배우면 노후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장이 저는 열리는 기분입니다.
외국에도 한번 진출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퇴 후 칼 연마 기술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창업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잠시 후 오늘 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제 솜씨를 뽐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왔습니다. 오늘 1등 먹으려고. 본격적인 칼갈이 창업전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일명 칼갈이 경시대회. 자, 마무리됐으면 좀 보겠습니다. 칼날보다 예리한 눈빛으로 신중을 기하는 사장님. 결과는 과연? 이리 웅성 양재욱 부장님. 사장님, 1등 하신 기분이 어때요?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또 예리하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앞으로도 분발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칼 나가요! 칼! 칼! 전국에 있는 칼들이 모두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칼 갈아요! 우리 직업이 굉장히 생소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술을 많이 알림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또 다른 출장 서비스를 찾아간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주인을 기다리는 개들의 보호소인데요. 이때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 잠깐만요. 스톱. 가자. 으차.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욕업체를 하고 있지만 남양주 유기견 보호소에 와서 아이 유기견 목욕봉사하러 왔습니다. 대형견들의 친구 손영호 사장을 소개합니다. 볼까? 자, 여기서 잠시만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예요? 목욕 전에 죽은 털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깨끗하게 되고요. 말릴 때도 훨씬 더 빨리 말립니다. 계속 나오네요. 네, 계속 나오죠. 이제 목욕 들어가 안에서 때 빼고 광내 볼까요? 이 친구는 사람 품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제가 많이 안으면서 목욕을 해요. 그래서 많이 젖었어요. 사장님의 품에선 어떤 대형견도 순한 양이 된다고? 허나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하게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어떤 자격증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죠. 오랫동안 생물 묘사로 재직했던 사장님. 퇴직 후 평소 좋아하던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자꾸 한 구석으로 자기 몸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유기견이 특징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문이 열려져 있고요. 탈출 공간이고요. 그 공간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주변에 가리겠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견공들의 마음까지 안아주는 사장님표 힐링 목욕. 사장님 끝나고 왔습니다. 아우, 예쁘졌네. 아우, 뽀송뽀송하고 아우, 이뻐. 주인분께서 만족하시면 엄청 기분 좋으시겠네요? 아, 그럼요. 최대 만족, 그 다음에 견원이 만족. 입양이 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얘는 입양 결정된 아이예요. 아, 다행이네요. 네네. 복귀라 새 가족 만나서 지금처럼 늘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 그날 오후 두 번째 손님을 만나러 가는 목욕 트럭. 보기만 해도 탁 트인 애견 파크로 향했는데요. 옳지. 옳지.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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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우스. 옳지. 나려. 설마 사장님도 긴장시킬 단체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강아지를 맡으시려고 하셨다면서요? 네, 오늘 저희 집 첫째.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목욕을 맡기려고. 털이 너무 뭉쳐서 푹푹 쪄죽겠어요. 각종 대회에 출전할 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칸초 패밀리. 그래서 씻을 일도 더 많다고요. 특히 장모적인 칸초는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칸초. 야. 칸초 길어서. 네, 속털을 좀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욕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10분 놀아가지고.
목욕 전 산책과 놀이를 하면 목욕이 수월해진대요.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네, 하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잘 맡겼기 때문에. 하지만 견공들에게 목욕은 늘 긴장되기 마련. 내가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으면 뭐 어떻게 해주시나요? 기다려주면서 쓰다듬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원래부터 좀 잘했던 것들, 평소에 했던 것, 손 줘봐, 손 못하냐 아직까지, 뭐 이런 것들. 어릴 때 엄마가 핥아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거는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루밍이라고 부릅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우리 칸초 녹는다 녹아. 물러기가 깨끗해지면 털이 풍성해지면서 보도컬리가 이뻐 보여요. 반응을 안 보여준다는 거는 이 친구가 목욕을 잘하는 친구예요. 아우 편해.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이게 막 가동되면 어떻게 해요? 물이나 그리고 다른 것들이 묻으면 털어요. 털 때는 목 살짝 잡아주면 터는 걸 멈춰요. 아우 이 렌즈 어떡하죠? 오 비싼 건데. 칸초 덕분에 사장님도 제작진도 시원하게 목욕 한번 했습니다. 목욕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리 없. 어째 칸초가 많이 불편했나? 노.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면 어느 정도 얌전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 에어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한 드라잉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잠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편안해진 칸초. 그래, 괜찮지? 대형견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대형견들을, 중대형견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대형견들의 관리샵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견 한 마리를 목욕시키는 시간은 약 4시간. 어느새 하루가 꼬박 다 갔습니다. 김파씨 이뻐졌나? 아~ 야, 오셨어? 네, 탔죠? 자, 엄마한테 가자. 옳지,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기다리셨는데 만족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이 뽀송뽀송한 털,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맡겼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필수인 대형견 출장 목욕.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를 알아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장사의 신이 된 이들의 일색 출장.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띠리링 띠리링.